고대 이집트인들은 정사각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십진법의 수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등변 삼각형, 등변 사다리 꼴 등의 넓이 등을 구할 줄 알았던 이집트인들은 끈으로 매듭을 짓고 매듭 진 끈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으며 정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30만 개 이상의 돌을 정사각불 모양으로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. 한 변의 길이가 대략 23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밑면을 가졌으며 높이는 148m인 엄청난 크기의 기자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 유명한 스핑크스도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과 두과 수로 같은 토목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고대 이집트 기하학의 위대함 때문이죠.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, 그것은 수학이다.